지금 일단은 제 아들이 삼각대를 꼬다리를 잃어버렸어요. 오늘 삼각대도 없는 상태고 지금. 그리고 제가 갖고 있는 짐벌도 다 고장이 난 상태고요. 지금 그래가지고 바닥에 놓고 촬영을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화면이 좀 이상하게 나올 것 같은데 그래도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왼손입니다. 일단 먼저 죄송합니다. 다른 게 아니고 그동안 너무 영상을 올리지 못해갖고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 올려드리고요. 해외 촬영 일정이 있어가지고 지금 또 현재 호텔에서 지금 머물고 있어요, 가족들하고. 그동안 이제 영상을 너무 올리지 못해가지고 오늘이라도 꼭 올려야겠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지금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한국에 돌아가는 대로 바로 편집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컬러그레이딩을 강제를 하려고 했었었는데 굉장히 세세하고 디테일하게 제가 찍어놨었었는데 찍다 보니까 아 이게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차피 유튜브를 하시는 분들은 빠르고 그리고 간단하게 색을 입히는 과정을 원하실 텐데 이렇게 세세하게 할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판단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기존에 찍었던 영상들은 다 보류시키고요. 오늘은 간단하게 러파일을 이용해서 색상을 보정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러파일은 여러분들께서 다 알고 계시듯이 색상 정보를 담고 있는 템플릿 파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A라는 사람이 영상을 찍고 그 영상을 색상을 보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색상 보정한 그 정보값을 템플릿 파일로 만들어 놓고요. 그것을 다운로드 받아서 B나 C라는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템플릿 파일이에요. 그래서 그 템플릿 파일을 내 영상에 적용시키면은 바로 A라는 사람이 만들었던 그 색상 정보가 내 영상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템플릿 파일입니다. 일단 굉장히 큰 장점이 있죠. 첫 번째는 이 러파일을 만든 사람들이 대부분 색상 전문가이기 때문에 정확하고 아름다운 그런 색상 정보를 손쉽게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가장 큰 최대 장점이죠. 이미 전 세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만들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선호하는 색상 그리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색감 이런 것들이 이미 다 나와 있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내가 이거 색상 정보 컬러 그레이딩 하는 거를 자세하게 배워가지고 컬러 그레이딩 하는데 시간을 쏟을 필요가 없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 러파일의 단점은 또 영상을 찍은 환경이 다르면은 러파일을 적용해도 전혀 다른 결과값이 나올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러파일을 많이 갖고 계시면 돼요. 러파일을 많이 갖고 계시면서 그 중에서 하나씩 하나씩 적용하시다 보면은 내 영상에 맞는 색감이 꼭 반드시 하나 있게 되거든요. 계속해서 적용을 하시다 보면은 내가 자주 쓰게 되는 그런 러파일들이 생기게 될 겁니다. 그런 것들만 출연해서 갖고 계시면은 어느 상황에서든지 내가 쉽게 쓸 수 있는 그런 러파일들이 모여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러파일이 거의 한 수천 개가 있어요. 갖고 있는 게 수천 개가 있는데 제가 다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근데 이제 수천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제가 자주 쓰는 그런 러파일들이 있고요. 또 하시다 보면 이렇게 노하우가 쌓이면서 골라낼 수 있는 또 그런 능력이 생기게 되니까 러파일을 사용하시는 데 있어서 너무 그렇게 거부감 갖지 않으셔도 된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러파일을 최대한 잘 활용하시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그리고 정확한 촬영 원본이 있으셔야 돼요. 일단은 좋은 영상을 얻기 위해서는요. 화이트 밸런스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 화이트 밸런스 같은 경우에는 절대로 오토 해놓고 쓰시면 안 돼요. 오토로 하면은 조금만 방향이 바뀌어도 빛의 상황이 조금만 달라져도 화이트 밸런스가 계속 바뀌기 때문에 나중에 이거를 프리미어 프로에서 화이트 밸런스를 보정해 주시려면은 수명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반드시 촬영하실 때 그레이 카드로 보정을 하시고 촬영하시던지 아니면은 일정한 값으로 5600K나 뭐 6500K 이렇게 화이트 밸런스를 고정시켜 놓고 촬영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적절한 노출값이 필요해요. 적절한 노출값은 바깥에서 찍을 때 보통 하늘과 땅 그리고 인물 같이 찍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인물을 중심으로 노출값을 주게 되면은 뒤에 배경이 하얗게 날아가는 경우가 있고 하늘이 완전히 하얗게 돼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와 반대로 하늘을 중심으로 노출값을 주게 되면은 인물이 새카맣게 변해버리는 실루엣처럼 변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가 없는 건데 최대한 여러분들께서는 노출값을 잘 조정하셔서 하늘도 살아있고 인물도 살아있고 이런 식으로 촬영을 해주시면은 나중에 컬러 그레이딩 하기 쉬운 좋은 영상이 되게 됩니다. 요즘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이렇게 모든 다이내믹 레인지라고 해서 많은 색상 정보값들이 살아있도록 촬영하는 로그 촬영 방식을 많이 사용하시는데 뭐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은 로그 촬영하셔도 되고요. 그거 만약에 로그 촬영이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일반 그냥 픽처 프로파일러 촬영을 하셔도 컬러 그레이딩 하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의 실력과 그리고 여러분들의 입맛에 맞게서 촬영하시면 되는데 중요한 것은 노출값. 너무 밝아서 하얗게 날아가지 않도록 그리고 너무 어두워서 까맣게 뭉개지지 않도록 이렇게 노출값을 잘 조정하셔서 촬영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컬러 그레이딩 할 때 가장 중요한 사항 알고 계셔야 되는 거 한 가지는 오렌지 앤 틸이라는 겁니다. 오렌지 앤 틸은 일단은 보통 사람을 많이 찍으니까 사람의 피부가 오렌지색이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피부를 오렌지색으로 맞춰놓고 그와 반대되는 뒤에 배경이라든지 하늘이라든지 땅이라든지 바닷물이라든지 이런 배경이 되는 색상들은 틸 색상, 청록색으로 바꿔주는 거
그거를 이제 할리우시나 보통 영화에서 가장 많이 쓰는 색감이거든요. 그래서 오렌지 앤 틸 또는 틸 앤 오렌지 이런 식으로 부르는데 이런 식의 색상 대비를 쓴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러브바이를 이용해서 어떻게 그럼 컬러 그레이딩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제가 어떤 식으로 컬러 그레이딩 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러브바이를 적용하기 위해서는요 순서가 있어요. 원래 컬러 그레이딩 하는 정석 순서는요 처음에 화이트 밸런스를 바꿔주고 그 다음에 노출 대비 뭐 채도 명도 이런 것들을 조정해 준 다음에 그 다음에 크리에이티브로 가서 여기에서 이제 색상 뭐 이런 것들 바꿔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곡선을 이용해서 본격적으로 색상을 바꿔주는 이제 그런 작업들 이렇게 순서가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순서거든요. 그런데 지금 러브 파일을 적용할 때는요 이미 러브 파일에는 채도 명도 화이트 밸런스 그 다음에 색상 바꾸는 거 이런 정보 값들이 이미 다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약간 거꾸로 가주셔야 돼요. 크리에이티브에서 먼저 러브 파일을 적용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베이지 커렉션 가서 채도와 명도를 조정해 주는 겁니다. 자 일단은 실제로 해보면서 계속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러브 파일을 적용할 때는요 바로 이렇게 클립에다가 바로 색상을 적용하시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은 일단은 클립이 많잖아요. 나중에 편집하게 되면은요 이게 다 잘려져 있는데 클립 클립마다 색상을 다 적용할 수 없으니까 우리는 조정 레이어를 활용할 겁니다. 여기에서 오른쪽 버튼 누르신 다음에 조정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OK 눌러주시고 이걸 하나 끌고 위에다가 올릴게요. 그래서 이 조정 레이어에다가 러브 파일을 적용을 해주셔야 나중에 일괄적으로 수정하고 삭제할 때 관리가 편합니다. 영상 클립에 맞춰서 조정 레이어를 조정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크리에이티브로 가서 룩 여기를 봐주세요. 여기 지금 없음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를 클릭하신 다음에 찾아보기를 클릭합니다. 자 그럼 여기 보시면 현재 제가 만들어 놓은 러브 파일들이 있고요. 프리미어 프로에서 적용할 수 있는 러브 파일의 확장자는 큐브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큐브 아니면 룩으로 되어 있거든요. 일단 아무거나 선택을 해주셔야 되는데 여기에 뜨는 거를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색상이 이렇게 들어가졌죠. 그러면은 여기 한번 볼게요. 여기에 지금 레이어를 끄면은 원래 원본 색상이 나오고 이 레이어를 키면은 이렇게 바뀐 색상이 보이게 되는 거죠. 이렇게 적용이 됐는데 저는 지금 미리 골라놓은 거기 때문에 한 번에 이렇게 됐는데 만약에 여러 개의 러브 파일이 있다면은 그거를 하나씩 하나씩 적용해 보시면서 가장 괜찮은 색감을 나타내주는 러브 파일을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 상태가 마음에 들면은 이 상태에서 끝내셔도 상관은 없는데 저는 좀 더 미세하게 조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과정이 거꾸로 올라가서 기본 교정, 베이지 커렉션을 해주는 겁니다. 여기에서 지금 보시면은 저는 지금 딱 봐도 여기 화이트 밸런스가 지금 좀 안 맞는 것 같거든요. 화이트 밸런스가 약간 녹색이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이제 많이 해봐서 딱 보면은 어떤 색깔이 지금 많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는데 처음 하시는 분들은 계측 도구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계측 도구를 꺼내는 방법은요 창 메뉴에서 여기 보시면은 루미트리 스코프라고 있습니다. 자 저는 이렇게 루미트리 스코프를 세 가지를 쓰고 있거든요. 이제 웨이브폼인데 이거는 이제 화면에서 밝기를 나타내 주는 겁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0부터 100까지라는 수치가 있는데 100을 넘어가게 되면은 하얗게 날아가게 되는 거고요. 0까지 이렇게 내려가게 되면은 까맣게 뭉개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둡고 밝기를 나타내 주는 거고요. 자 여기서 화면의 왼쪽이 그래프의 왼쪽이고요. 화면의 오른쪽이 그래프의 오른쪽입니다. 그래서 대강의 위치를 알 수 있고요. 특별한 의도가 있는 경우가 아닌 이상 0부터 100 이 사이를 넘어가지 않도록 보통 10에서 90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노출을 여기서 올려버리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지금 그래프가 다 100 쪽으로 붙어버렸죠. 하얗게 날아갔기 때문이죠. 반대로 내리면은 이렇게 10으로 붙어버리죠. 0 쪽으로 어두워졌기 때문입니다. 자 근데 아무것도 조정하지 않았는데 10에서 90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죠. 그러면 이거는 더 이상 별로 이렇게 조정해 줄 필요가 없는 그런 영상인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찍을 때 잘 찍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웨이브폼 설명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이 그래프는 퍼레이드라고 부르는데 자 우리가 보는 화면에서 보는 색상은요 레드, 그린, 블루 이렇게 세 가지 색상이 혼합돼서 나타내는 결과거든요.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은 화면에서 레드 색상이 많이 있냐 아니면은 그린 색상이 많이 있냐 아니면 블루 색상이 많이 있냐 이거를 표현해 주는 그래프거든요. 그래서 보통 화이트 밸런스를 보통 제대로 잡을 때는요 레드, 그린, 블루 이 세 가지 색상이 거의 균등하게끔 이렇게 조정을 해주시면은 제대로 된 화이트 밸런스가 잡히게 됩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딱 봤을 때 초록색이 좀 많다고 했잖아요. 이 퍼레이드를 보시면은 확실히 초록색이 더 이렇게 더 많이 분포되어 있죠. 초록색이 지금 이 영상에 현재 많이 들어가 있다는 뜻입니다. 아까 전에 적용시킨 러브 파일 자체가 초록색이 많이 들어간 러브 파일이었던 거죠. 그러면은 일단 화이트 밸런스를 잡아주려면은요 파란색이 지금 너무 적어요. 그럼 제대로 된 화이트 밸런스를 잡아주려면은 이 파란색 부분이 너무 적으니까 이거를 좀 올려주면은 좀 더 화이트 밸런스가 괜찮아지겠죠?
그럼 여기 보시면은 왼쪽으로 좀 옮겨주시면은 파란색으로 좀 더 바뀌겠죠? 그렇게 파란색 옮기니까 또 레드 색상이 너무 많이 줄어들었죠? 그러면 레드 색상을 자 이렇게 보시면은 그래프 계속 바뀌죠? 근데 아까보다는 확실히 좀 더 이렇게 채널들이 균등하게 바뀌었죠. 그리고 색상도 보시면은 아까보다는 좀 더 괜찮은 색상, 화이트 밸런스가 좀 제대로 잡힌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이런 식으로 화이트 밸런스를 잡아주시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는 밑에 있는 톤을 조정을 해주셔야 돼요. 이 톤은 명도하고 채도 이런 것들을 조정해 주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톤을 조정해 주실 때는요. 한 가지 염두에 두셔야 될 게 있습니다. 내가 지금 보정하고 있는 영상이 어떤 영상인지 확실히 파악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런 돌잔치나 결혼식 같은 그런 영상인 경우에는요. 대비가 너무 강하게 되면은 긴장감이 넘치고 뭔가 좀 긴박함 막 이런 것들이 느껴지기 때문에 이런 영상하고는 잘 안 어울리는 느낌이 있죠. 그와 반대로 시네마틱한 영상을 만들 때는요. 대비를 좀 많이 주는 게 오히려 더 좋습니다. 그래서 뭔가 긴장감을 유도하고 계속해서 뭔가 흥미를 유발화시키는 그런 느낌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만들고 있는 영상이 어떤 영상인지 확실하게 파악을 하시고 톤을 조정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저는 지금 이렇게 돌잔치 아기를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기 영상을 지금 조정을 하는데 대비가 너무 강해요. 대비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먼저 해줘야 될 거는요. 대비를 이렇게 좀 낮춰줄게요. 대비를 낮춰줘서 부드럽게 화면 자체를 좀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자, 그러면 아까보다 화면이 좀 더 부드러워졌죠? 틴트를 좀만 올려볼게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은 아까보다 훨씬 더 부드러운 영상이 됐죠. 자, 부드러운 영상이 됐고 이제 하이라이트, 섀도우 이런 부분들을 살짝살짝씩 만져주면서 좀 더 화사하고 좀 부드러운 분위기가 나오도록 이렇게 좀 조정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조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현재 지금 섀도우가 너무 빠져있어서 좀 보기가 좀 그러니까 섀도우를 좀 올려줄게요, 밑에. 자, 이런 식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한번 볼까요? 네, 이렇게 지금 보정이 된 상태고요. 컬러 그레이딩 하는 과정은 사실 정답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판단하시기에 가장 괜찮은 색상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겁니다. 계속 이런 것들도 조정해 주셔도 돼요. 원본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원본 영상 S로그로 찍은 영상은 이런 영상이에요. 이런 영상인데 S로그도 사실 근데 보면은 괜찮은 것 같아요. 어떨 때는 이렇게 얘기들 찍을 때는 이게 좀 희끄무리하게 이런 식으로 채도가 낮은 상태로 나오기 때문에 자 이렇게 지금 나왔고요. 대비를 좀 더 낮출게요. 대비 낮추고 하이라이트 너무 세고 자 이 정도로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크리에이티브로 가서 강도로 좀 만져볼게요. 지금 원래 강도라는 거는요. 러 파일이 가지고 있는 색감을 어느 정도 적용시킬 건지 그 강도를 나타내주는 건데 기본적으로 100으로 되어 있거든요. 많이 올리면은 러 파일 가지고 있는 거를 더 극대화 시키는 거고요. 러 파일을 빼버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100인데 전 조금만 빼보도록 할게요. 이 정도로 빼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페이디드 필름 이거는 필름 효과 약간 이렇게 옛날 필름 사진 같은 효과를 주는 거죠. 자 일단 이 정도로만 지금 제가 컬러 그레이딩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지금 일단 마지막으로 이제 피부톤을 또 조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거는 좀 이따 다른 영상에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예제에서 숙지하셔야 될 사항은 돌잔치나 결혼식 같은 아기들이 나오는 그런 밝은 영상에는 너무 심한 대비를 주지 않는다.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거는 이제 야외에서 찍은 건데 제가 드론으로 직접 찍은 영상입니다. 역시 희끄무리한 게 로고로 촬영된 영상입니다. 여기에다가도 바로 이제 럿을 또 한번 입혀보도록 할게요. 아까처럼 마찬가지로 조정 레이어를 가지고 와서 그 위에다 올려주시고 클립 길이만큼 조정 레이어를 조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조정 레이어를 선택하고 여기에다가 루미트리 컬러를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여기 룩에서 마찬가지로 찾아보기 하신 다음에 제가 이거를 아마 골라놨을 거예요. 이 영상이 이렇게 한 번에 바뀌게 됩니다. 자, 이 영상도 이대로 가도 괜찮은데 여기에서 조금만 더 보정을 해주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여기를 선택을 해주시고 기본 교정을 먼저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좀 보시면은요. 레드 색상이 좀 많이 꼈어요. 퍼레이드를 보시면은 레드 색상이 다른 색상보다는 좀 많이 분포가 되어 있죠. 자, 그럼 레드 색상을 좀 빼주려면 역시 파란색 쪽으로 좀 가주시면 됩니다. 파란색 쪽으로 약간 이동을 해주시고 너무 이렇게 많이 이동하시면은 보기 흉해져요. 그러니까 항상 조금씩 이동을 해주시고 비슷하게끔만 맞춰주시면 돼요.
이 정도로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지금 여기에서 이 검은색 부분들, 여기 검은색 코트, 검은색 바지 뭐 이런 부분들이 너무 좀 생뚱맞게 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만 줄여줄게요. 검정 색상을 여기 블랙 있죠? 검정 색상을 좀 올려볼게요. 좀 올리면은 완전 진해졌던 것들이 좀 이렇게 좀 희끄무리해지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도 지금 밝고 환한 영상이기 때문에 부드러운 느낌을 주기 위해서 대비를 계속 낮추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그 다음에 하이라이트 그대로도 될 것 같고요. 섀도우는 이제 이렇게 그림자 부분 있죠? 여기 보시면은 이제 모래의 그림자라든지 전체적인 그림자 부분들, 어두운 부분들이 어두워지고 밝아지고 이걸 나타내주는 건데 이것도 살짝만 그대로 두셔도 될 것 같아요. 거의 보시면서 계속 보셔야 돼요. 계속 영상 보시면서 괜찮은 느낌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흰색은 이 흰색 있죠? 흰색 부분들, 이 흰색을 어떻게 할 건지 잘 보셔야 돼요. 그래갖고 이거를 너무 올려버리면은 여기가 날아가 버리잖아요. 날아가 버리고 너무 또 내리면은 여기가 뭉개져 버렸어요. 지금 흰색이 다 없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디테일이 다 살아있게끔 만져주시면 됩니다. 뭐 이 정도로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채도를 좀 올려볼게요. 여기서 채도를 좀 이렇게 올리면은 전체적으로 색상이 좀 이렇게 진해졌죠. 이렇게 색상이 좀 강조됐기 때문에 대비는 낮추고 색상이 강조됐기 때문에 좀 더 감성적이고 그런 느낌이 나오게 됩니다. 한번 좀 볼게요. 네, 바닷물 색깔 참 좋죠 지금. 아, 멋있어요. 아, 멋있네. 죄송해요. 요새 드론을 사갖고 드론 연습 중이라서 지금 이렇게 보고 있어요. 네, 뭐 이런 사진 많이 보셨죠? 이렇게 이게 지금 러파이를 적용해서 이래요. 여기를 꺼버리면 원래 이렇게 희끄무리한 색상인데 방금 제가 조정을 한 겁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 영상입니다. 아, 이거 제 얼굴이죠. 제가 지금 강의할 때 쓰는 영상인데 이 영상은 S로고 촬영한 게 아니고요. 그냥 일반 픽처 프로파일 없는 그냥 일반적인 영상입니다. 실제랑 가장 비슷한 영상이고요. 꼭 로그 촬영된 영상만 컬러 그레이딩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번 선택을 했습니다. 자,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컬러 그레이딩 해볼게요. 조정 레이어 똑같이 넣어주시고 조정해주시고 그냥 조정 레이어를 선택한 다음에 루미트리 컬러에서 크리에이티브 가셔서 러파일을 적용할게요. 자, 그럼 보시면은 제가 또 선택해 놓은 게 요거네요. 이거를 적용하시면은 자, 이렇게 색상이 적용이 됐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틸은 오렌지죠. 원래 원본은 틸 색상이 없어요. 원래 원본은 틸 파란색인데 이 파란색을 약간 녹색 계열로 틸 색상으로 바꿔주는 거죠. 청록색으로 바꿔주고 피부는 오렌지 색상, 이런 불빛들도 오렌지로 이렇게 바꿨고요. 지금 이 상태도 이제 괜찮은데 자, 이거는 약 살짝 좀 오버된 느낌이 좀 있습니다. 살짝 러파일의 강도를 좀 줄여줄게요. 현재 지금 100으로 돼 있는데 이거를 좀 낮춰서 보기 편한 정도로만 바꿔주는 겁니다. 완전 낮추면 아까 원본 색상이죠? 보기 편하게 약간은 낮춰주는 거죠. 강도를 요 정도로만 할게요. 요 정도로. 자, 그 다음에 기본 교정으로 갑니다. 베이지 커렉션 가셔서 화이트 밸런스를 잡아줘야 되겠죠. 잠깐만요. 크리에이티브가 너무 센 것 같아, 아직도 강도가. 네, 이 정도로 할게요. 자, 그 다음에 화이트 밸런스를 잡아줘야 되는데 화이트 밸런스 지금 보니까 괜찮게 잡힌 것 같아요. 지금 예쁘게 나온 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은 뭐 퍼레이드도 균등하게 잡혀있는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웨이브폼 보시면은요 0까지 거의 끝까지 내려갔고 이런 부분들 완전히 그래프가 잘린 부분들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완전히 뭉개졌다는 겁니다. 완전히 새카맣게 된 부분이라는 거예요. 뭐 어디 부분이냐면은 아마 이런 게 목 주위, 그러면 여기 이런데 이런 그림자가 완전히 새카맣게 됐겠죠. 자, 그래서 좀 더 저는 강의니까 이 영상은 어떤 영상이죠? 강의 영상이잖아요. 강의 영상은 오랫동안 봐야 되기 때문에 너무 부담스러우면 사실 사람들이 쉽게 피로해지고 지쳐요. 그렇기 때문에 대비를 좀 낮춰주겠습니다. 대비를 조금만 낮춰주는 거죠, 아주. 자,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 쓸데없는 배경 부분들도 너무 밝기 때문에 좀 어둡게 해줄게요. 좀 어둡게 해줘서 좀 더 아까보단 보기 편한 영상이 됐죠? 그 다음에 하이라이트 부분도 너무 세기 때문에 이것도 낮춰주는 겁니다. 아까보다는 계속해서 영상이 부드러워지고 있죠? 그 다음에 이것도 좀 적당하게 낮춰주고 블랙은 그대로 둬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로만 컬러 그레이딩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 채도도 거의 건드릴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채도도
적당한 것 같습니다 지금. 자, 그럼 된 것 같은데 이 얼굴 색상이 좀 사실 너무 좀 창백해 보여요. 너무 좀 하얗게 된 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채도를 살짝만 올려서 피부를 좀 더 생기 있게. 아, 그래도 나 얼굴 하얀 게 좋으니까 창백하게 할까? 네, 채도를 아주 살짝만 올리시면은 아까보다 좀 괜찮은 화면이 됐죠? 원본 영상, 이런 영상입니다. 컬러 그레이딩 한 거고요. 자, 이런 식으로 오렌지 앤 틸로 한번 바꿔봤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주셔야 될 작업이 바로 스킨톤입니다. 바로 사람의 피부 색상이에요. 지금까지 했던 작업들은요, 이 영상의 전체적인 색감을 조정해주는 거고, 이 영상의 색감을 전체적으로 다 조정한 다음에는 사람의 피부를 디테일하게 좀 바꿔줘야 됩니다. 어쨌든 간에 이 영상의 중심은 이 얼굴이거든요. 이 사람이고 이 사람의 얼굴 피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피부톤을 마지막으로 보정을 꼭 해주셔야 돼요. 지금 일단 보시면은요, 이 피부톤이 너무 파랗게 돼 있으면은 약간 좀 창백해 보이고, 그 다음에 너무 또 붉은색이 들어가면은 피부가 너무 또 붉기 때문에 건강하지 못한 보기 흉한 그런 얼굴이 나오게 되는 거죠. 피부톤을 좀 자연스럽게 바꿔보도록 할게요. 저는 피부톤 바꿀 때는 요거 HSL 보조를 사용합니다. 이거는 이제 어떤 특정 색상을 콕 집어서 바꿀 수가 있거든요. 근데 다른 뭐 곡선에서도 바꿀 수 있는데 저는 이걸로 하는 게 좀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여기에서 스포이드 모양이 있습니다. 스포이드 모양을 클릭해서 얼굴 부분을 찍어주시는데 어디를 바꿀 건지를 찍어주셔야 돼요. 저는 지금 이 부분이 좀 마음에 안 들거든요. 여기를 찍어볼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색상이 딱 잡혔어요. 해당되는 색상이. 그럼 제대로 잡혔는지 보려면은요, 여기 밑에 컬러 그레이라고 된 부분을 체크를 하시면은, 아, 제가 지금 찍은 색상 범위가 이렇게 딱 여기만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은 얼굴 이쪽 부분, 그 다음에 이와 비슷한 뒷부분들, 배경들도 잡히게 됐는데, 아무튼 간에 이렇게 지금 현재 보이는 화면 여기 색상만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제가 여기를 어둡게 해버리면은 어두워지죠, 색상이. 이걸 직접 보면서 하실 때는 체크를 다시 없애주세요. 그러면 아까 전에 이 체크된 부분들 여기만 지금 어두워졌죠? 밝아지고. 자, 그리고 이거를 잘못 조정하셨을 때는 다시 더블 클릭하시면 제자리로 돌아오고요. 자, 여기서 저는 이 디노이즈를 최대로 올리고요. 그 다음에 흐림도 최대로 올려서, 아, 최대로 아니구나. 이 정도로만 해서 좀 부드럽게 적용이 되도록 이렇게 좀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색상을 좀 바꿔볼까요? 좀 더 혈색이 돌게끔 바꿔보겠습니다. 이제 파란색으로 가면 이렇게 피부가 파랗게 되는 거고, 빨간색으로 가면은 빨갛게 되는 거고. 근데 그래서 잘못 선택했을 때는 더블 클릭. 그럼 다시 원래대로 초기화 되고요. 근데 사실 지금 피부톤도 괜찮긴 해서 어떻게 하는지만 보여드리려고 제가 지금 이렇게 하는 건데, 지금 이 피부톤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아, 이 정도? 초록색으로 좀 가는 거? 이 정도? 네, 이렇게 하면은 아까보다는 좀 더 괜찮죠? 볼까요? 원래 피부톤이 이랬고 약간 빨갰죠? 원래 피부톤이 이 색깔이었고, 자, 약간 초록색을 좀 넣어갖고 좀 더 피부톤을 좀 바꿨습니다. 별 차이가 없어 보이시죠? 피부톤은 너무 확 바꾸시면은 이상해지기 때문에 아주 약간씩 미세하게만 좀 자연스럽게 보일 정도로만 그렇게 조정을 해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피부톤을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은 이제 S로그로 촬영된 거고요.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해보겠습니다. 조정 레이어 갖고 와서 역시 선택해주고 크리에이티브에서 럿을 선택해줍니다. 여기에 어울리는 색상은 제가 정해놓은 거 럿을 열어주고, 그러면 아까 제 영상 처음에 나왔던 그런 분위기가 됐죠. 자, 이런 분위기가 됐는데 좀 너무 희끄무리해요. 제가 원하는 룩은 아닙니다. 좀 너무 희끄무리하기 때문에 베이지 컬렉션에서 보시면은 대비를 좀 올리고 선명하게 좀 보이게, 그 다음에 하이라이트는 좀 낮춰서 여기가 너무 눈부시지 않도록 해주고요. 섀도우도 좀 낮춰서 좀 전반적으로 좀 너무 밝기 때문에 좀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눈으로, 저는 좀 이렇게 눈에 보기 편한 그런 영상을 좀 추가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바꾸는 중이에요. 그대로 둬도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약간 검은색을 올려서 이 정도?
자, 요런 정도로 제가 일단은 컬러 그레이딩을 했습니다. 컬러 그레이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채도가 좀 너무 낮은 것 같아요. 채도를 좀 올릴게요. 너무 올라가지 않게 요 정도로. 자, 이런 식으로 보면은, 자, 그럼 원본 영상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바뀌었습니다. 화이트 밸런스는 별로 바꿀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어쨌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컬러 그레이딩에는 사실 정답은 없어요. 여러분들께서 보시기에 괜찮고 예쁘면은 사실 그게 괜찮은 겁니다. 하지만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될 사항은요, 일반적인 사람들, 보통 사람들이 보기 좋아하는 그리고 선호하는 그런 색감은 분명히 존재한다. 이 사실은 꼭 알고 계셔야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항상 오렌지 앤 틸 이걸 유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네 가지 스타일의 영상을 컬러 그레이딩을 한번 작업을 진행해 봤고요. 현재 이 강좌에 쓰인 러 파일들은 제가 링크를 통해서 따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다운받으셔서 이것저것 한번 적용해 보시면서 연습을 한번 해보시고요. 다음 강좌는요, 프리미어 프로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이펙트 효과들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고요. 이 효과들을 프리셋으로 만들어서 저장하는 방법 등 전반적인 이펙트에 대해서 한번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왼손이었고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알림 설정을 하시면 제 강의를 실시간 알림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다음 강의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